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 A씨가 노인 두 명을 깨우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 본 것 같다. 한 노인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머! 또다시 흉기로 찌르려는 70대 노인과 말려야 돼. 막는 30대 남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30대 남성에게 맞은 노인들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또다시 공격하려고 하자 발차기로 제압합니다. 저건 안 되지. 그리고 손에 든 흉기도 빼앗았습니다. 흉기를 빼앗은 젊은 남성이 자리를 피하면서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인이 전치 5에서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편의점주는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건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이건 뭐 만프로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와, 이거는 가위에 찔린 상처로 맞아요. 너무 굉장한 증거가 네. 있잖아. 게다가 아직 흉기를 갖고 맞아요. 있어요. 갖고 또 내 가게 앞이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제압 안 하면 거기 지나가시는 분이 또 피해를 입을 그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찔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사회적으로도 사실 이거는 정당방위.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제압하고 네. 그다음에 그제서야 가위를 뺏을 수 있었다고 네. 한 거 보니까 이건 정당방위일 거란 생각 들어요. 네, 경찰에서는 이게 이제 정당방위는 아니고 과잉방위다라고 해서 상해죄로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은 자기가 이제 피해자로 될 줄 알았는데 소환을 피의자로 소환을 당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거죠 네. 지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한 결과 네. 이것은 정당방위가 맞다라고 해서 맞아요. 의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아, 잘 됐다. 아니, 다행이다. 아, 이거는 뭐 엄청나게 저는 만프로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이거 복수나 응징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정도의 비례가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실무와 재판에서는 흉기 여부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중요하죠. 이 경우는 흉기를 때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예전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싸우고 이러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증인들끼리 얘기를 했던 것 서로 엇갈리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CCTV가 다 있어요. 화면상으로 상황이 다 보이니까 이제는 판가름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면도 좀 정당방위가 좀 인정되는 폭이 넓어지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 다행이다. 네. 네.